오늘의 신곡은 예지 가수님의 등 떠미는 세월아, 요거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얄미운 그 사람은 원래 타이틀곡이 얄미운 그 사람인데, 지금 여기 반주기에는 등 떠미는 세월아를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등 떠미는 세월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예지 가수님은 제1회 한강 전국 트롯 가요제에서 가수증을 받으셨고 음반을 발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산의 지역 가수세요. 가기 싫은데 자꾸 등 뒤에서 이제 가라고 떠밀어댄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지요. 네, 아주 아주 얄미운 세월이에요. 네, 거기다가 얄미운 그 사람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곡은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가수님의 등 떠미는 세월아예요. 그쵸? 예, 여러분은 등 떠미는 세월에 어떻게 가십니까? 떠밀고 가야지 뭐 어떻게 가. 그쵸? 예, 자, 일단 남자 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떠밀려 가야지 뭐 어떻게 가. 등 떠미는데. 이래도 가.
길지 말았다오. 천천히 가고 싶으니 내 마음 낙엽지고는 몰아치면 또 떠나가는 걸 짓건 움직하지 못하게 보셨는데요. 등 떠미는 세월아 지금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악보 혹시 보셨나요? 악보 안 보셨나요? 악보가 좀 잘못됐어요. 악보가 여자 키보다 어떻게 더 높아 남자 키가 높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반주기에 뭐 이게 바뀌었어요. 남자 키랑 여자 키랑. 자 여자 키 한번 볼게요. 여자 키를 보시면 자 여자 키가 2예요. 2. 자 악보가 이렇게 첫 부분 보세요. 첫 부분. 네. 네, 남자 키로 해볼게요. 자, 남자 키로 첫 부분. 네. 자, 음악 자체도 높아요, 이거. 네, 저희가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키가 어떻게 여자 키보다 더 높아요? 여자에서 내려서 갈게요. 여자에서 B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래도 가고 철에도 가고 자 이에 이에 두 박자에 점이 붙었어요. 그럼 몇 박자에 세 박자가 가야 되겠죠? 이래도 가고 철에도 가고 자 앞에 처음 시작할 때는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에서 빨리 하나 둘 셋 넷 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절에도는 앞에 쉼표가 한 박자 있죠? 이래도 가고 어철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래도 가고 헤이! 절에도 가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없고 예. 차례대로 음이 올라갔다 왔어요. 없고 네,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고에 지금 박자가 뒤에 쉼표가 없이 계속 끌어줘요.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계속 끌어줘야 돼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박자 가나 볼게요. 자, 잡을래야 자, 몇 박자 갔어요? 예, 여섯 박자, 여덟 박자까지 쭉 끌어줘야 되는데, 예, 굳이 여덟 박자까지 안 가고 여섯 박자까지만 가도 되겠습니다. 네, 여덟 박자까지, 여섯 박자에서, 예, 거기까지만 가도 되겠습니다. 여섯 박자 뒤에, 두 박자짜리 넣고, 그 다음에 쉼표를 넣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두 박자 반 넣고 쉼표. 한 박자짜리 가도 되고 이렇게 네 박자 맞추면 되는데 너무 길게 끌어주는 것도 예, 노래가 빠르니까 너무 길게 끌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좀 짧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예, 한 네 박자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만 두 박자만 해주세요. 빠른 박자는 굳이 이렇게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두 박자까지만 가세요.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어떻게 가냐면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자 여기까지만 갔어요. 막을래야 자 막을래야 왜 가다가 말 자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구나 막을래도 부터 갈게요. 넘어가질 않네요. 넘어가질 않네 이게. 자 1절부터 다시 가볼까요? 네, 자 1절까지 갈게요. 둘, 셋, 이 열에도 가고 절에도
죽을 수도. 여기서 넘어가지 않나요? 희한하게 여기서 안 넘어가네. 네.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자, 예, 예, 똑같습니다. 노래가 예,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구나. 이렇게.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구나. 없구나, 없구나. 에, 이렇게. 이음줄 표시가 없네. 아니, 붙임줄 표시가 없네. 없구나. 이렇게 갈 때는 이음줄이 아니고 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여기서는 이음줄이 아니고 붙임줄이 됩니다. 붙임줄. 막을 수도 없구나. 이렇게 붙임줄로 내려옵니다. 없구나로. 예. 막을래야. 가볼게요.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구나. 쉬고. 에이. 어차피. 자, 어차피에서 보시면은 지금 한 박자, 심표 한 박자, 어짜 한 박자, 차짜 한 박자, 피짜 한 박자예요.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가면은 맛이 없어요. 예. 어차피 가는 세월을 이렇게 가면 맛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싱코페이션을 줄 거거든요. 자, 앤티시페이션이라는 거는요. 앤티시페이션은 앞에 마디에서 예, 땡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라고 있어요. 서스펜션은 뭐예요? 다음 마디까지 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싱코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마디 안에서 내가 박자를 바꿔요. 지금 한 박자짜리 세 개인데 어떻게 바꿔? 반박자, 반박자, 두 박자로 바꿉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반박자, 반박자, 두 박자. 어차피 예, 이렇게 갈 거예요. 어차피 예. 어차피 이렇게 가면 노래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갑니다. 싱코페이션 주고. 싱코페이션입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세요. 자, 어차피 가볼게요. 어차피 가는 세월. 자, 뒤에마다 다 이게 이음줄이 너무 길게 있거든요. 이음줄 다 줄여주세요. 그냥 이음줄을 여기서 무시하고 그냥 짧게 해주세요. 너무 길면 발라드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한 번만 다시 갈게요. 네. 어차피 가는 세월을 쉬고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그렇게 등 뒤에 그렇게 등 뒤에서 똑같죠? 그렇게 등 뒤에서 떠밀지 말아다오. 자, 떠밀지 말아다오. 세월한테 뭘 하는 거예요? 세월 등 떠밀지 말라고 지금 막 예, 후사리 주는 거잖아요. 후사리. 그래서 말아다오 여기서 액센트를 좀 줬어요. 그죠? 그렇게 등 뒤에서 떠밀지 말아다오. 천천히 가고 싶으니 내 마음. 자, 천천히 가고 싶으니 내 마음. 이 내 마음에서 뭐가 있어요? 셋 있다는 표라고 있어요. 셋 있다는 표. 이게 뭐예요? 셋 있다는 표가? 자, 한 박자짜리 세 개를 세 개면 한 박자짜리 세 개면 몇 박이에요? 한 박자짜리 세 개면 세 박자잖아요. 근데 이 세 박자를 어떻게? 세 박자를 땡겨서 두 박자로 만드는 거예요. 두 박자. 예, 이 있다는 표 3자가 들어가면은요 박자를 땡겨주는 거예요. 음표는 세 개지만 음표를 둘로 줄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에 여덟 박자 세 개 있으면 여덟 박자 반박자 두 개로 가라는 그 얘기예요. 아셨죠? 예. 자, 셋 있다는 표 잘 기억하시고 천천히 가고 싶은 이 내 마음. 이 내 마음에서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셋 있다는 표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예, 강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등 뒤에서 갑니다. 뒤에서 헤이 떠밀지 말아다오. 천천히 가고 싶은 이 내 마음. 쉬고 낙엽지고는 몰아치면 낙엽지고는 몰아치면. 네, 여덟 박자를 쭉쭉쭉쭉쭉쭉 음도 똑같이 쭉쭉쭉쭉 가다가 치만 내려오죠. 낙엽지고는 몰아치면 또 떠나가는 걸, 또 떠나가는 걸. 이렇게 갑니다.
또 떠나가는 걸. 자, 낙엽 찍고 갑니다. 낙엽지고 눈보라치면 쉬고 새해 또 떠나가는 걸 새해 뒷걸음질 하지 못하게 뒷걸음질 하지 못하게 자 새해 뒷걸음질 하지 못하게 여기도 끊어주시고 등 떠미는 세월 세워라 1위 갑니다 자 치고 둘 셋 넷 뒷더미는 세월 세워라 마지막에는 끌어주셔도 돼요 마지막에는 이음절 끝까지 가셔도 돼요 네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만 셋 넷 뒷더미는 세월 세워라 가사가 똑같아요. 예, 가사 똑같고요. 이 노래는 가시다가 보시면은 이제 비스하고 투비스하고 원비스 그것만 가르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도 가고 절에도 가고 예, 박자 박자 딱딱 맞춰주세요.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쉬고 하나 둘 셋 넷 막을래야 쉬고 셋 넷 막을 수도 없구나 쉬고 셋 넷 어차피 가는 세월 오 갑니다 셋 넷 뒤에서 떠밀지 말았다오 천천히 가고 싶은 니네 마음 쉬고 둘 셋 낙엽지고 몰아치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비스 1이에요. 비스 1. 예. 자, 이 노래는 DC로 갑니다. 디카포라고 해서 앞으로 1절, 2절 똑같이 갔죠? 1절 가고 2절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비스 1 갑니다. 세, 낙엽지고 몰아치면 치고 세, 또 떠나가는 걸 둘, 세, 네, 뒷걸음질 하지 못하게 여기서 비스2 갑니다. 등떠미는 세월 세월아에서 끝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스2는 등떠미는 세월 세월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갑니다. 등떠미는 세월 세월아 자 어떠세요 여러분 배우시기 쉬우셨죠? 예지 가수님 노래 등떠미는 세월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또 얄미운 그 사람 얄미운 그 사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예, 마지막 마무리 갑니다. 남자 키 1절로 가고 2절 여자 키로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산의 가수 예진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쉬고 셋 넷
천천히 가고 싶은 이 내 마음 낙엽지 보는 보람치면 또 떠나가는 걸 뒷걸음질하지 못하게 등떠미는 세월 세워라 낙엽지 보는 보람치면 배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신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